매일 아침 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엄마 정자 씨. 왔어? 하지만 아들 민준이는 10년 넘게 대답이 없는데요. 일단 뇌병변이 그리고 장애 등급은 병명은 폼페병. 한국말로는 당원축적병이요. 네. 당이 몸에 축적이 되면서 분해하는 효소를 안 갖고 태어나서 힘이 없어요. 네.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게. 엄마 정자 씨의 하루는 아들의 약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. 이건 꼬리뼈 절단 수술을 한 후부터 먹게 된 약이라고 하는데요. 인기약 이렇게 세 가지 실어. 경기약 말고도 한 번에 먹어야 할 약들이 꽤 많습니다. 이거는 잠자는 약이고, 이거는 진통제, 칼륨, 이거는 위장약. 요즘 신경 쓰는 약은 이뇨제와 진통제. 15년 넘게 누워있다 보니 요로결석이 생겼고, 결석을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을 낮추기 위해 진통제까지 쓰게 된 겁니다. 배 바깥에 있는 이 작은 호스가 위와 연결된 위로관인데요. 민준이는 먹지를 못해요. 처음서부터 먹는 건 잊어버려가지고 17년 동안 밥줄 위로관으로 먹고 있어요.